랩피디의 비밀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곳에서 당신은 모든 고민과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무인도의 디바에서 선옥화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나의 TMI 세 가지는? 시청자분들을 만날 때가 되었는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분은 너무 좋고요. 기다려지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생일이에요. 아니 죄송합니다. 그 귀여워.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? 로제 파스타 좋아합니다. 팬들에게 전해추한다면? 로제 파스타 드세요. 최애 동물은? 뭔가 답변을 예상하고 주신 질문 같네요. 토끼 좋아합니다. 이유는 뭔가요? 어렸을 때 토끼와 함께 자랐어요. 흰둥이, 검둥이, 희둥이, 얼룩이, 흰토리, 밤토리 여섯 마리를 키웠었고요. 그때 이후로 토끼는 어린 시절 저의 소울메이트로서 많은 추억을 안겨준 동물입니다. 잡지배니? 가끔 생각나요. 기상 후 취침 전 루틴이 있다면? 기상 후 루틴은 물 먹는 것 같아요. 크게 뭐 몸을 생각해서 마시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일어나면 목마르지 않나요? 물 한 잔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취침 전 루틴은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드는 게 루틴인 것 같습니다. 수상 소감이 화제였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언젠간 상을 받는다면 내가 대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품었었죠.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우영우 덕분에 그 꿈을 백상 예술대상에서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믿기지 않았었습니다. 딱 그 무대 위에 올라갔었을 때 참 많은 감정이 북받쳤던 그런 기억입니다. 무디바로 삼행시 해볼게요. 띄워드릴게요. 네. 무. 무인도에. 네. 디바를. 바. 봐주세요. 괜찮았죠? 좀 하시는데요? 잘하시니까 하나 더. 무인도로 갈게요. 무. 무인도의 디바를. 인. 인간적으로. 도. 도 봐주세요. 이번 촬영에서 가장 재밌었던 씬은? 바로 2부 마지막에 제가 란주 언니를 처음 만나고 첫 더덕축제 무대를 대신 서는 거. 되게 걱정이 많았던 씬인데 잘 해내고 나서 다행이다 싶었던 씬이었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고 뿌듯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씬은?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는 무인도 촬영 분량들이 일단은 저 혼자였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을 표현을 해야 됐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도대체 이런 곳은 지도를 통해서 위성사진으로 알아보시는 건가요? 싶을 정도로 왜 이런 곳에 이런 데가 있지? 싶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무인도의 디바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? 저요. 서목하요. 서목하 제외 최애 캐릭터는? 서목하의 최애는 란주 언니니까 그럼 란주 언니요. 네. 무인도의 디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? 제가 원래 시놉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는 편인데 이 드라마는 제가 그간 했던 작품들 중에 처음으로 제가 시놉시스를 못 읽어본 작품이에요. 그래서 딱 대본으로부터 이렇게 맞닥뜨린 그 감정이 내가 연기를 하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모카처럼 15년간 무인도에 표류한다면?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. 본인의 캐릭터에게 영상 편지 해주세요. 모카, 너 정말 대단한 친구야. 생활력도 강하고 또 정신력도 강하고 데뷔까지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지라도 파이팅! 다음에 연기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?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요즘 고민입니다.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저의 몸은 하나니까요. 뭐 모쪼록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고 싶네요. 장르물도 좋고요. 또 뭐 한번 제대로 된 또 사극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고민은 무엇인가요? 제가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마냥 또 그렇게 항상 널브러져 있지만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고 이게 뭐 핑계일진 모르겠지만 스케줄상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한번 하면 3일 동안은 몸이 아프거든요. 이제 오히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멀리하고 쉬게 되는데 운동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 고민 상담소라고 들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시죠. 그래서 가볍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 이런 물병이 있을 줄이야. 물 잘
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로 냉정한 솔루션을 드리자면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... 건강 관리하시면서 오랫동안 좋은 연기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빙고분들이 제 작품을 항상 기다려주시고 나오면 즐겨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탄력을 받는데요. 언제나 빙고분들 사랑합니다. 무인도의 디바 마음 편히 가볍게 잘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시청과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넷플릭스.